최근에 양성태 대법원장이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영장을 받아내려고 검사 출신 판사가 영장 담당이 되는 그날을 택해서 영장도 받아냈습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중에서 41개가 직권남용죄입니다. 그 직권남용죄라는 게 박근혜 정권 때 18개, 이명박 정권 때 16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직권남용이라기보다는 사법 정책에 관한 문제를 모조리 이거 직권남용으로 엮어놓았다.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냐.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고 또 과거 직속 상관이었던 판사를 지금 판사가 재판을 하고 그런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난 뒤에 혁명재판소에서도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이 촛불정권의 신여가 되었다. 기회 굴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중세의 카노사의 굴욕이나 12.7 범란을 연상시키는 양성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재판,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전부 재심을 할 겁니까?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법 정책에 관한 일은 사법부 스스로 해결을 했어야지. 그것을 검찰까지 끌고 가서 전직 대법관 또 최근에는 현직 대법관도 손댄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가 군사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촛불 독재로 가고 있다. 언론. 최근에 보십시오. 방송이나 라디오가 전부 촛불 독재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계 그렇죠? 예술계 그렇죠?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렇죠? 노동 그렇죠? 군도 마찬가지죠? 나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전방에서 요새들 다 폭파해버리고 후방으로 밀려나고 길 터주고 군 무장 무력화시키고 사법도 마찬가지죠. 양성태 대법원장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또 자기들 편인 지난 대선의 여론조작 사건인 김경수 사건은 판결문을 자기들이 설명의 개체 시도한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우스운 나라가 되죠. 또 법관 5, 6명을 탄핵을 하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도 하겠다는 겁니다. 혁명정부도 아니고 군사정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어가나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촛불 파쇼 독재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문정권에 복종할 필요 있느냐, 국민 불복종 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